자, 오늘 설명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명 방법, 쉽게 풀어서 제시하는 방식이 설명 방식이죠. 정의법이 있고, 상술, 분석, 분류, 비교 대조, 예시, 인용,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법, 상술법을 다뤘죠. 오늘은 분석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구성 성분들로 나눠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대상의 구조를 성분 요소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방식이 분석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쪼갠다는 겁니다. 분석. 쪼개가면서 큰 덩어리를 쪼개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분석법이다. 분석법에는 이제 성분을 분석할 수 있고, 기능을 분석할 수 있고, 과정을 분석할 수 있고, 인과 분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임용 논술, 교육학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성분 분석과 이제 어떤 기능을 논하라는데, 기능 분석, 인과 분석, 좀 많이 나오죠. 분석법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과정을 분석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설명 방법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정의법과 상술법, 분석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원인을 논하시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설명해야 되니까 인과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볼수 있습니다. 정의법은 어차피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에서 교육학 개념을 정의하면 되는 거니까 교육학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 분석법은 뭐 교직 논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교육학 논술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과 분석, 성분 분석, 기능 분석, 과정 분석이 있다. 먼저 분석법과 관련해서 상황 분석. 상황 분석. 분석법으로 문단을 전개하는 요령입니다. 제가 이제 그 프린트 있는 거는 좀 중간중간 생략한 게, 지금 여기 제시되는 거는 좀 중간중간 생략한 겁니다. 성분 분석인데, 이게 상황 분석이라네. 성분 분석. 성분 분석입니다, 이거는. 성분 분석. 지금 제가 잘못 쓴것 같네요. 과정 분석. 과정 분석부터 먼저 보고, 성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분석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과정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그 순서, 절차 과정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논술에서는 순서를 제시해야 될 경우나 또 과정을 제시해야 될 경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 특히 이제 수업 과정이라든지 수업 절차 면에서 또 절차를 순서대로 이제 쭉 제시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과정 분석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과정 분석 하나만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죠. AD 모형입니다. 이게 2015학년도 교육학 논술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2015학년도 교육학 논술 상반기 잠깐 보시면, 상반기 문제가, 첫 번째 논점이, 기능 분석하는 거죠, 기능.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 교육 선발 배치 기능, 한계. 이것도 이제 분석입니다. 우리가 설명법이 논술의 한 거의 뭐 80,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증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죠. 어차피 논증할 때도, 그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사실 또 설명해줘야 되니까, 논술에서 설명이 한 80,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조직해서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표현 방법에서 이제, 다음 시간 아마 이제 문장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것 같은데, 문장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 문장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내용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만 잘 기억했다가 그 서술하는 방법만, 문장 표현력만 조금 키워주시면, 뭐, 무리하게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키워드만 잘 외워도,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설명해 준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 다만 핵심 키워드는 내 머릿속에 체계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담아 주시고 설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징 설명하는 것처럼 그죠? 특징 성분 분석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요 과정이잖아요.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의 그 분석 설계 과정.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 그 체제 과정 중에서
두 개, 분석 과정과 설계 과정, 주요 활동 두 가지, 이게 과정이죠, 그죠? 설명을. 이게 교수법 같은, 그러니까, 교수 이론이죠. 또는 수업 이론을 하는 건데, 교수 이론, 수업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개념 설명이죠. 준거지향 평가, 개념. 요거는 이제 개념 정의법이고. 그러면 이두 번째 논점을 잠깐 보시면, 세 번째 논점 보시면, 세 번째 논점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와 관련되는 그 제시문을 잠깐 찾아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죠? 세 번째 논점이니까 세 번째 문단에 있겠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설계를 한다. 수업 설계했죠, 그죠?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수업과 교수를 교육학에서는 조금 구별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수업은 그야말로 선생님의 어떤 그 교사 중심의 그 교수 학습 방법이랄까? 교사 중심이라고 한다면 교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수 학습이 바로 교수죠. 교수 학습을 우리가 교수라고 그러고 수업 그러면 교사의 그 교육 과정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좀 좁은 의미인데 같이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같이 섞어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자는 수업 설계 이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수 설계 이론이죠.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을 시도해 보고자 열정은 높았지만 수업 방법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 설계하거나 수업 상황에 맞게 기존의 교사 학습 지도안을 적용하는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업을 설계해야 되고 또 기존의 어떤 교사 학습 지도안을 수업 상황에 맞게 변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간 교수 체제 설계 이론과 모형이 있지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AD 모형이죠, 그죠? AD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더구나 그 앞에 다양한 교수 체제 설계 이론이라고 돼 있죠. 교수 체제 이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두 가지죠. 하나는 AD 모형과 두 번째는 그렇죠, 딕앤 캐리 모형, 그죠? 더구나 여기서는 지금 AD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고 하는 AD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죠. 이 중에서 분석과 설계가 가장 중요해. 진짜. 진짜 중요해, 진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AD 모형에서는 분석과 설계만 아시면 거의 끝납니다.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두 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았던 거죠. 근데 두 개만 딱 물어본 겁니다. 뒤에 그 나머지 세 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두 개가 결정입니다, 결정. 그래서, 보통 제가, 저는 이제 그 공무원에서 설명, 공무원 교육학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에서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거다 보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다, 이두 가지. 왜냐면 이두 가지가 이 축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수업 설계에서는. 그래서 두 개만, 물어본다면, 논술식으로 물어본다면 이두 개밖에 못 물어봐요. 뒤에 거는 물어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수업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파악하여 여러분들의 수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냥 뭐 벌써 답을 주고 있죠, 그죠? AD 모형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려면 요 하나만 알면 뭐 족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수업 설계 이론, 설계 모형이 있죠, 그죠? 모형. 하나를,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화 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화산 활동을 가르칠 때 화산 모형을 가지고 가르치죠. 원자 모형을 가지고 원자를 가르치죠. 그 하나의 그 사물의 현상을 단순화 시켜 놓은 것을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 수업 모형, 설계 모형도 수업 현상,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모형화 시켜 놓은 거죠. 단순화 시켜 놓은 거. 수업 설계 그러면 일단은 교수 설계 또는 수업 설계. 크게 보면 이제 교수 설계라고 하고 또는 이제 수업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와 관련되는 모형이죠. 모형이 몇개 있습니까? 머릿속에 차곡차곡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계니까 수업을 이 절차대로 설계해야 돼. 또요 과정대로 설계해야 되라는 것도 과정 절차 모형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처음에 설계 모형이 나오면 가장 처음에 자, 요 순서대로 밟아가면 네가 정말 괜찮은 수업을 할 수가 있어.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의 국한에서, 교수 학습의 국한에서 하나의 순서나 과정을 제시해 줄수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업 절차 또는 수업 과정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수업 과정 모형이라고 그러죠? 또는 수업 과정 절차 모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글레이저죠, 글레이저. 글레이저의 수업 과정 모형, 글레이저.
그 글레이저 한 사람을 기억하면 되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맨 처음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있을 때 수업 목표에서 아예 딱 칠판에다 딱 적어놓고 아예 그 칠판에다가 페인트로 아예 적어놓고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업 목표잖아요, 그죠? 수업 목표. 수업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 그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죠, 그죠? 상태. 출발점 행동, 그죠? 출발점 행동. 그다음에 수업이 진행, 출발점 행동이 끝났으면 이제 그 진단을 했으면 수업을 진행하죠. 그 절차대로 수업 절차.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성취도 평가. 요 4단계를 거치죠. 4단계. 그래서 이제 출발점 행동과 관련된 평가가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태를 진단하고 수업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다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총괄평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대세코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죠. 추가해서 뭘 추가합니까? 피드백을 추가하죠,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 할수 있다. 요 이제 대세코가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일단 일반적인 과정을 쭉 선형적으로, 리니어. 선형적으로, 선조적으로, 순서, 라인, 쭉 순서적으로, 라인, 리니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선조적으로. 또는 뭐 선형적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수업은 순서만 진행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수업 어떤 그 절차를 만들다가 다시 목표 수정이 갈 수도 있고요. 또 학생의 문제점 다시 이렇게 또 수정을 할수 있고 중간에 이게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수정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볼 때.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 큰 시스템으로 보면 시스템이 원만하게 작동되려면 우리가 뭐 어떤 그 중간중간 활동을 하다가 그 활동을 다시 활동을 봤더니 수업 목표를 다시 수정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목표를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또 수정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또 학습자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는 번역할 때는 시스템 체제라고 번역하면 체제. 그래서 수업 체제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수업 체제 모형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수업 체제. 수업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두 사람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에디 모형과, 모르는데 에디 모형과 딕 앤 캐리 모형. 딕앤 캐리 모형. 요거는 이제 쉬마 모형이라고 그러죠. 일반 모형이라고, 일반 모형. 자, 어떻게 체제가 어떻게 잡히나 보십시오. 먼저 A는 analysis죠. 분석입니다.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발음이 조금 후지지만 analysis, 분석, design, 설계, development, 개발. 설계가 먼저 나와요, 개발보다. 잘 기억 안 되면 이게 글자가 작잖아요. 작은 게 먼저 나오고 디벨롭먼트 긴 글은 저큰 글자 긴 글은 뒤에 나온다. DD니까 헷갈리거든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뒤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뒤에 거는 앞에 두개 결정돼버리면 뒤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분석이죠. 분석.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 그 다음에 디벨로먼트, 개발이죠. 설계도에 맞춰서 이제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두 개가 끝나면 이 뒤에는 그냥 따라옵니다. 설계도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한 것을 실행하죠.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시 평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보통 평가 그러면요. 교육 그 철학에서 평가적 기능이라고 하고죠, 그죠? 평가적 evaluation, evaluation,
value가 가치잖아요.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에 반드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여러분 옷을 산다 그러면 옷에 이제 가격표가 딱 붙어 있죠. 뭐 만 원. 이라고 해서 옷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만 원이라고 딱.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바로 가치 판단, 가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피드백. 피드백이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설계하다가 다시 분석,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설계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개발하다가 앞에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설계할 수도 있고 다시 분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체제적으로 이게 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이걸 수업 체제 모형을 ISE 모형이다 여러분. ISE 모형.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수업 체제 설계 모형이죠. 설계 모형. 수업 체제 Instructional Systems 수업 체제 Design 설계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죠. 미시 설계 모형, 거시 설계 모형. 거시적으로 다룰 때는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는 미시 설계가 낫고, 큰 주제를 다룰 때는 거시 설계를 해야 돼요. 거시 설계. 미시 설계가 누굽니까? 메릴의 구인 전시 이런 거죠. 요거는 거시 설계 누구죠? 라이글루스의 정교화 이론. 줌 아웃 시키는 거죠. 쭉쭉쭉쭉. 이거를 강의하시는 분은, 수업하는 사람은, 학교 나가면 여러분들의 교사는,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왜? 잘 알아야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거든. 학생들에게 맞게.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학 같은 거시 설계를 해야 되죠. 큰 덩어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큰 덩어리 잡아주잖아요. 줌 아웃 시킨 다음에 다시 세부로 줌 인 들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줌 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고민하는 겁니다. 수업할 때. 수업하기 전에 먼저 분석해봐야죠. 분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분석 단계를 보시면 이런 거하고 동기론 이런 거는요. 강의하는 사람이 또는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이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쭉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죠? 분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뭘 분석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분석하는 것은 요구 분석이라고 하죠.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구는 needs잖아요. need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으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상태, 배고픈 상태, 밥 먹기를 원하는 should be, 있어야 될 상태, 배가 불러야 될 상태, 그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해요. 차이를. 요구는 차이다. 라고. 차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 분석한다. 딱 한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한 줄만.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는 말은요, 결국은 뭡니까? 이 원하는 상태라,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상태는 교육적인 상태. 교육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끓고 가야 될, 배부른 상태까지 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상태까지 끓고 가는, 그 상태와 이 상태의 차이를 분석해야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끌고 가려고 하면 이제 학사의 상태와 학사 현재 상태와 그다음에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지금 현재 상태가 교육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야. 교육학을 전혀 모르는. 지금 한 3, 4월이니까 이제 한 1회독 했다는 거죠. 1회독 한 상태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하고 선생님이 교수 학습을 진행할 때 다르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제가 공무원 애들을 가르쳐보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전혀 모르다는 것은 교육학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대에서 교육학을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도. 전혀 모르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개념을 모르는 거야. 가르쳐도.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좀 잘못했구나, 뭔가. 예,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교육과 개념을 설명했는데도 잘 모르다고 그러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애들을. 애들 상태를 진짜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 목표가, 구체적인 수업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죠? 구체적인 수업 목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최종 수업 목표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 분석을 통해서 수업 목표를, 최종적인 수업 목표를 다음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도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제를 분석해서 뭐 내용을 배울 때, 여러분 학교 가면 교과서를 배우잖아요? 교과서 내용. 이거 애디 모형은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사용됩니다. 직장인들 무슨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시킬 때 직무 분석이랍니다, 걔네들은. 직무 분석. 우리는 과제 분석을 하고. 이 직무 분석. 요거, 뭐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시킬 때이 AD 모형으로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직무 분석 들어갑니다. 직무. 자, 먼저 수업하기 전에 직무 분석하죠? 아니, 과제 분석합니다. 과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학습자 분석해야 돼, 학습자. 학습자 분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 특성, 그죠? 학습 특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발점 상태, 그죠? 출발점 행동. 그리고 지능이 다를 수도 있고, 지능.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요거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대체로 이제 수학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수학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학습자 특성, 그러니까 나이도 분석해, 나이도. 나이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애들이 중학생을 가르치는지,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고등학생을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애들이 여학생이 많은지, 남학생이 많은지, 예를 들더라도 여학생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학생의 예를 많이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남학생보다는. 그 다음에 출발점 상태, 그 출발점 행동, 뭐, 이런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 학습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학습자 특성. 특성.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분석해야 되겠죠? 주변 환경. 환경을 분석, 이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실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매체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체 시설. 제가 이거 지금 매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분석, 이 매체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글씨를 크게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빔 프로젝트가, 원래 좀 괜찮은 거는 5천 안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렌즈가. 얘는 2, 3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글자를 좀 작게 해버리면 안 나와요. 처음에는 글자를 작게 했다가,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실험해 봤더니 이게 안시가 떨어져요. 싸구려라는 겁니다. 싸구려. 그래서 글자 다시 키웠습니다. 이게 매체를 분석해야지.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실제 과학 수업을 하는 사람이 과학의 어떤 뭐 실험 도구 같은 거다 분석 끝나야지 그걸 가르칠 나중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매체를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체를 활용해야 되니까 매체를 활용해야지 학생들이 쉽게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분석하죠. 네 가지입니다. 분석했으면 그 다음에 디자인하죠. 설계합니다. 설계도를 그래. 설계도 큰 그림을 먼저 그리죠.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학생들이 이 내용을 내가 요 정도 목표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학습 특성은 현재 이 상태에 있더라. 환경은 이러저런 환경이더라. 그럼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도 역시 마찬가지 네 가지입니다. 자, 요거 분석을 했으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수업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표 진술을 해야 돼요. 수업 목표. 수업 목표를 진술하겠죠? 이런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업 목표 진술. 그 다음에 과제를 분석했죠? 과제를 분석했으면 과제가 지금 내가 뭐 과제를 봤더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운다. 이 내용을 쪼개는 거죠. 분석하는 것을 쪼개는 겁니다. 분석을 과제를 쪼갰죠. 이제 하나의 내용이지만 좀 쉬운 걸 수도 있고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순서도 좀 전체 학습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를 교과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교과서 순서 안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키마에 맞춰서 변형시켜버려, 변형.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이제 뭐 교육, 뭐야, 뭐 심리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목차가 있죠. 목차가 어쨌든 그 활동 순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순서라고 볼수 있겠죠. 목차가. 그 목차 순서대로 따라가면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저는 원래 공부 방식이 한두 번 읽은 다음에 다시 목차 제가 짜요. 다시. 제 인지 구조로 짜버립니다. 그냥. 그래야지 그내 순서를 다시 변형시켜서 짜야지 내 인지 구조에 맞거든요. 제 인지 구조에 맞으면 여러분들 인지 구조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 그러면 교육 심리 그러면 교육 심리 그러면 교육 심리 아두 개야. 예, 교육 과정 하나 두 개야. 교육 과정도 두 개야. 두 개. 이거를 논리적으로 쭉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 심리 그러면 발달 심리학에서 교육 심리학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발달 심리학에서 나오고 학습 심리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 관련된 발달 심리와 관련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습 심리와 관련되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는 굉장히 간명해야 돼요. 간결해야 돼요. 그다음 세부적으로 쭉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발달 심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머리 인지 발달 그죠? 그러니까 발달 심리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발달 이론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발달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개인차를 이제 발달의 개인차를 다뤄야 되겠죠. 발달 이론 그러면 먼저 뭐부터 발달됩니까? 머리부터 인지부터 배우게 되죠. 인지 발달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의적 발달 이론 두 가지죠. 신체적 발달 이론 체육에서 다루면 되는 거니까 교육 심리에서는 정의적 발달 이론 두 가지. 인지 발달 이론 누가 두 사람 대표적이죠. 피아제와 비고츠키 두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 나중에 결론을 분석하고. 그다음 정의적 발달 이론 하면 누구죠? 성격부터 하죠. 성격 발달 이론. 정의 부분을 정의 발달 이론을 수립한 사람은 성격 발달 프로이드 이론을 확장시킨 에릭슨. 두 가지. 그죠? 에릭슨의 제자인 도덕 발달 이론도 성격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도덕 발달 이론. 이렇게 되죠. 성격 발달 이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에릭슨, 프로이트. 그죠? 프로이트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에릭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 요거는 성격 발달의 그 프로이트 이론을 확장시킨 거예요. 왜 확장시키냐면, 에릭슨이 그런 사람이니까. 에릭슨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이 프로이트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에릭슨은 8단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8단계 중에서 5단계는 프로이트 이론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론은, 프로이트의 큰 이론을 공부하면서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그 말이 5개. 프로이트가 5개잖아요? 5개 이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약간 말만 좀 다르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이제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도덕성 발달이론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누굽니까? 여성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다룬 캐롤 길리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발달 과학을 얘기하잖아요. 발달 과학을 이해해야지 양극 이론. 이해하면 자정체감이 형성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역할 혼미에 빠진다. 양극단이 발달 과학을 잘 이해하면 긍정적인 성격이 발달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성격이 발달된다. 양극단이죠. 그 발달 과업을, 이 발달 과업을 다시, 뭐랄까, 좀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헤비거스트 발달 과업. 그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이제, 피아제 영향을 받죠. 피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콜버거, 그죠? 콜버거. 이두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콜버거도 마찬가지야. 피아제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콜버거의 두 가지를 얘는 세 가지, 3수준 6단계로 나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이렇게 체계로 한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진짜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가요. 비교대조 문제예요. 비교대조. 비교대조 문제를 내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고 모르고 있는지를 탁알 수가 있거든요. 비교대조. 어떤 이론을 두 개를 서로 비교하라 되죠. 피아제가 이제 그 피아제, 잠자고 있는 이 피아제를 밖으로 드러낸 사람이 부르는거든요. 그럼 브루노 이론을 다룰 때 브루노와 피아제가 좀 달라요. 얘한테 영향을 받았지만 그 브루노와 피아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죠. 그러면 진짜 문제 괜찮은 거죠.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말이에요. 대부분 다 피아제의 그세 가지 표현 방식에서 보면 영상적, 그러니까 작동적 표현 방식, 인액티브, 작동적, 그다음에 뭐야 상징적.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수학과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수학과는 이걸 뭐라 합니까?
활동적이라고 번역하자. 인액티브를 수학에서는 활동적이라고 번역해요. 예, 교육학에서는 작동적 또는 동작적 이렇게 번역하죠. 이제죠. 이 그다음에 여기서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이 사람 달라요 조금. 요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피아제가 영향을 줬잖아요. 피아제. 피아제 EIS 이론, 수학과 EIS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EIS 이론. 저는, 예? 죄송합니다. 브루네, 맞아. 브루네 EIS 이론이죠. 그죠? EIS 이론. 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피아제 할 때, 피아제가 지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수학과에서. 이건 지금 수학과 얘기입니다. 저 수학과도 알고요, 체육과도 알고, 국어과도 알고, 미술과도 알고, 다 알아요. 진짜. 왜 다 아는 줄 아세요? 다 공부했으니까. 교수 이론 다 알아요, 전부 다. 예, 수학, 과학과에서 하고 있는 뭐, 과학의 본성. 과학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은 진짜 이 과학 철학사를, 현대 과학 철학사를 꿰뚫는 부분입니다. 과학의 교수학습 이론, 뭐, 순환학습 이론이라든지 뭐, 예, 그,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이 지금 탐구학습으로 바뀌었죠. 탐구학습 이론이라든지, 탐구학습 논리, 그 다음 뭐, 에, POE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 이건 수학과죠? 수학과에서는 첫 번째 뭡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능적인 지식. 철새 이주, 이거 본능적인 지식이거든요. 두 번째는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얻는 지식. 예? 세 번째는 뭐? 논리 수학적 지식. 이거 수학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논리 수학적 지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나보다 모르면 어떡해. 반성적, 뭐? 추상화. 수학을 나한테 배우면 안 되죠. 반성적 추상화. 이거를 얘네들은 수학과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반영적 추상화 하잖아요. 수학과에서는 반영적 추상화. 이게 교육학에서, 교육학의 피아제 발달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 단계 반성적 추상화가 나오거든요. 그 수학과에서는 이거를 반영적 추상화라고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다르게. 반영적 추상화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얻는 지식 어떤 추상화? 에? 어? 어? 의사 경험제 추상 왔다, 여기는? 경험제 추상. 경험제 추상합니다. 경험제 추상화. 요 사이에 있는 게 뭐야? 의사 경험제 추상. 의사 수도, 가짜. 한 부분으로 보면 요구 같고, 한 부분으로 보면 요구 같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려요? 아니, 지금은 과학과든, 수학과, 이게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철사가 이중하는 본능적 지식이죠. 물리적 경험으로서 경험적, 이 추상화라는 말이 뭡니까? 추상이라고 하는 게 반대 개념이 뭐죠? 구체 아니 구체. 수학적 지식의 성격, 생성 단계부터 발달 단계, 정착 단계 세 단계로 나눠지죠. 이 거기 여러분 일방성, 추상성, 그러니까 추상성, 뭐 현 이상성. 이상의 반대말이 뭐예요? 현실성이죠. 현실성. 이상성은 현실의 제약 조건을 무시해 버리는 사고 방식. 이상적 사고 방식은 원 평균. 이거는 뭐 평균은 현실적으로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달린다. 이게 평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100m가 예를 들어서 뭐 10초당. 그냥 평균적으로 1초에 몇, 예, 그 10m당 몇 초씩 달렸는가. 이거는 평균적으로 현실적 조건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적, 이상화. 이게 추상이라는 말이에요. 구체의 반대. 추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물건, 대상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끄집어내서 이질적인 속성을 제거하고 공통적인 속성만 끄집어내서 개념화시키는 거. 이거 추상화 아니에요. 추상화. 여러분 개념 모형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추상화라고 해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개념이 경험적 경험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이 뭡니까? 그 경험하는 그 사물의 속성, 사물의 특성에 한정된다는 거잖아요, 한정. 그래서 분필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분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얗다, 뭐 둥글다, 형태, 색상 이런 거는 그 물리적 대상과 관련된 개념인 거예요.
얘는 물리적 대상과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이게 개념이잖아, 개념. 논리. 진짜 우리가 말하는 논리, 수학적인 지식은. 논리는, 이거는 물질적 측면이기 때문에, 물질적 측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육의 개념할 때, 사실적이냐, 경험적이냐, 그다음 개념적, 논리적.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념 논리는 현실과 사실과는 관계없어요. 물리 대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논리 수학적 지식은 물리적 성질을, 그 물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는 세는 순서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할 때, 구슬을 이렇게 다섯 개 놓고, 앞에서부터 세 봐, 다섯 개. 뒤에서부터 세 봐, 다섯 개. 가운데서부터 세 봐, 다섯 개. 수는 세는 순서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요거 대신 다른 거 놓아도 상관없어요. 공책 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미 반영적 추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반영추상화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사고에 대한 내적 조정. 내적 조정. 거기서 내적 조정이라고 하겠죠. 그죠? 내적 조정의 결과, 나오는 사고방, 내적 조정의 결과 나타나는 추상적인 개념. 이게 바로, 여러분 수학은 대부분 논리 형식적인 거니까. 경험적 추상화는 요두 단계 교묘하게 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와 연필. 1대1 대응 관계다. 지우개가 연필은 1대1 대응 관계다라는 것은 지우개와 연필이 1대1 대응 관계라고, 대응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이 물리적 대상에 국한되어 버리면 안 나와요. 이 국한된 이 활동을 통해서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짝이 맞구나. 짝이 맞으면 하나와 짝이 맞으니까 대응이지. 이걸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대응 관계라서는 얘를 벗어나서도 대응 관계를 얼마든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게 지우개와 연필이 1대1 대응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대응 관계라고 하는 그 반영적 추상화의 결과가 여기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에, 이와 관련돼서 이 연필과 지우개 1대1 대응 관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요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추상화도 유사하고 예극과도 유사한 거예요. 그게 의사 경험 추상화예요. 알겠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 제가 자꾸 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과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야 이거죠? 발달 학습이라 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했지 이거 지금 수업 목표 진술하고 과제를 그러니까 과제가 보면 이제 활동 순서가 다를 수 있겠는 거죠 활동 그러면 이제 학습 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그다음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열화 시켜야 되는 계열화 구체적인 수업 목표 진술 학습 내용과 활동 순서를 계열화 시키죠. 그다음 학습자 특성을 학습자 분석했잖아요. 학습자 분석했으면 이 학습자가 중요한 거는 이 목표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상태인데 이 목표까지 가려면 이 나중에 뭘로 가지고 이 얘네들을 이 목표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평가를 해봐야 될 거예요. 평가. 그래서 평가의 도구를 개발해야 되죠. 저 그것도. 요거는 상대 평가하면 곤란합니다. 절대평가, 중거지향 평가를 해야 돼, 중거지향 평가.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여기 목표에 도달하는 거니까 학생이 하나하나의 학생이 여기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순위 나누는 거, 너는 몇 번째, 몇 등이다. 이거 나누는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평가도 개발하고. 총괄평가. 응? 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실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매체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매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수 전략. 그다음에 매체. 어떤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매체 선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나머지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뼈대. 요 중에 두 개만 설명하라 하니까 두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논리적으로
리안이, 아이,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혼잡스럽고. 미수 설계죠? 예, 메릴, 요거는 이제 라이글루스. 정규화이로. 자, 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주면 되니까, 봅시다. 먼저 AD 모형으로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분석 단계 주요 활동 두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구 분석이다. 그리고 요구 분석은 쭉 설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뒤에 거 안 써도 상관없고, 설명만 해주면 돼, 설명만. 두 번째, 학습자 분석이죠. 출발자 행동, 뭐 지능, 동기, 뭐 나이, 성별 등등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다음, 다음. 다음 또는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또는 한편 이렇게 하든지. 표제어를 좀 달리해서 설계 단계죠. 첫 번째가 수업 목표 진술이다. 목표. 학자가 이제 그 도달해야 될 목표죠, 그죠? 도달해야 될 목표를 상세하게 진술한다. 목표 진술. 목표 진술도 사실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목표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목표로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목표는 누구? 행동 목표, 뭐 내용 목표 제시하라. 누구입니까? 타일러. 예, 타일러의 목표, 행동 목표, 타일러 목표 분류표죠. 이원 목표 분류표, 그죠? 타일러의 이원 목표 분류표. 이원 목표. 목표를 이원화 시키라는 거죠. 어떻게 이원화 시키니까? 내용과,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으로 이원화 시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약 2차 방정식을 풀 수,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뭐뭐를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학습자,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풀 수 있다라고 해서 행동이죠. 이렇게 목표를 진술하는 거죠. 이렇게 진술하는 순간, 이게 지금 타일러가 우리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진술하는 순간, 어떤 조건과 관련시켜서 볼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시간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 내용과 뭐 행동으로 진술할 수도 있겠죠? 누굽니까? 메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막연하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내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음악과에서 요구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미술과에서 그 수학과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미술과에서는 주로 뭡니까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감수한다든지 뭐 자기 걸로 만드는 뭐 인격화. 뭐 조직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미술과 음악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정의적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인지적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어요. 그 인지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정의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심동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룸이 딱 보니까 야, 이거 행동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어. 행동을 세분화시킨 거죠. 인지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훨씬 낫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인수분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인수분해의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뭐 풀 수 있다. 또 뭐 이렇게 그죠. 지식이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요 단계 여섯 단계로 쭉 복잡성에 따라서 쭉 나누는 거죠. 쭉. 정의적 측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맨 처음에 이제 뭐 그냥 그저로 쭉 받아들이는 감수 단계.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감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 목표 진술이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도구 개발이다. 학습 목표 진술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도달해야 되는 거니까 도달해야 되니까 저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수업 후에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준거지향 평가를 개발한다. 이를 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과연 저 위에 그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목표에 과연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취 수준 측정 평가 준거지향 평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계속 했죠, 그죠? 수업 주제 그러니까 그 주제와 이 내용을 연계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주제가 교사 역량이니까 이제 교사 역량
교사 영향을 보시면 교사는 다양한 수업 설계 모형을 활용해서 수업 설계 모형을 활용해서 수업을 새롭게 설계 또는 기존의 교사 수업 지도하는 수업 상황에 맞게 새롭게 바꾸는 이런 교과 영역이 필요하다. 요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시문 있잖아요. 제시문에 제가 보세요. 제시문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이죠. 끝에 보시면 다양한 교수 설계 이론과 모형이 있지만 그 다음 줄에 둘째 줄에 그죠? 그두 번째 그세 번째 문단 둘째 줄 보시면 새로운 수업 방법이나 모형을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하자 그죠? 그 다양한 수업 모형을 그 수업 상황에 맞게 설계해보고 그리고 수업 상황에 맞게 기존 교사 학습 지도하는 데 적용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수업 상황에 맞게 기존의 어떤 그 교수 학습 지도안을 좀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쓰기 훨씬 편하죠. 자, 이게 이제 기능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아주 절차죠. 과정 분석 과정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과정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정의법이에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게 무슨 말인지. 그지만 무슨 말인지. 다시, 그러면 이제, 과정 분석 끝나고, 자, 성분 분석입니다. 성분 분석. 성분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쪼개서 살펴보는 게 성분 분석이다. 사실 저 과정 분석도 성분 분석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성분 분석이니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이다. 성분 분석은 저기 이제 나와 있죠. 구성 성분들을 쪼개서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쪼개서 보여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원주의라고 볼수 있죠. 환원주의. 개별 요소들을 다 쪼개서 보여줌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교육학 논술에서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요소를 보여준다. 요소. 요소. 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이 인과 분석도 따지고 보면 또 성분 분석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요인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그 내용이 있고 내용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요인들도 같이 그 키워드를 같이 알아두시면 암기해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성질, 원리를 설명하라, 특징을 설명하라, 장점이나 단점을 설명하라, 조건이나 방법을 설명하라, 뭐 실태를 설명하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성분들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분 분석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분석이다. 분석 하나씩 보죠. 이거 뭐죠? 지식교육, 지식 자유교육은 지난번에 했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악스 모형인데 악스 모형 관련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2015학년도 교육학이죠. 2015학년도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은 백워드 설계 방식이 특징이 백워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이 포워드라고 한다면 쭉 가는 포워드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워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습 동기 세 번째가 이거죠.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 제시 방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제시문을 잠깐 분석을 해 보시면 이와 관련되는 게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에 셋째 넷째 줄이네, 그죠? 수업 전략 또한 수업 전략 측면에서 가운데 보시면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홀히 했다.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과제 그 자체는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과제 자체가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과제 자체가 흥미로운 것을 어떤 흥미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규범적 흥미라고 해요. 규범적 흥미. 과제 자체. 진짜 그 내용이 흥미로운 거. 이걸 왜 규범적 흥미라고 그러고 흥미롭지는 않은데 그 자체가 가치 있고 그 자체가 가치 있어서 흥미로운 것을 규범적 흥미로 한다면
자기의 어떤 심리, 욕구, 심리적 요구나 필요에 맞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을 심리적 흥미라고 합니다. 피터스가 얘기하는 자율성,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거, 과정적 중구에서 그때 말하는 그 흥미는 규범적 흥미예요. 그 규범적 흥미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이 규범이라는 것은 가치예요. 그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입니다. 그게 기뻐서. 심리적 흥미는 자신의 어떤 필요와 요구에 맞아서. 필요와 요구에. 내가 진짜 그 필요와 요구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와 요구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그 자체가 가치롭다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배운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배운다는 것이 수학이 얼마나 가치롭고, 수학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삶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를 알고, 흥미를 느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진짜 이거 수학자들을 일부 소수. 요거는 자기의 필요에 맞아요, 그냥. 그냥 요거 배우니까 다른 데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자기의 그 자체 가치를 떠나서, 수학의 그 자체 가치를 떠나서 자신의 흥미나 요구에 맞기 때문에 그냥 재밌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교사가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의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어떻게 제시하는지 학습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그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과제 제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가 흥미가 유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제를 제시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악스 모형. 악스 모형은 말 그대로입니다. ARCS잖아요. 그죠? ARCS. A는 뭐예요? Attention, 주의 집중이죠. R은 관련성이죠. Relativeness. 요거는 confidence, 자신감. 요거는 satisfaction, 만족감. 요첫 번째,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처음에. 얘들아, 내가 오늘 학교로 등교하는데 말이야. 갑자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녹색불이었어. 아니, 이제 빨간색 신호등이었거든. 그래서 녹색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쾅 하고 소리가 들리지? 소리가 들린 게 아니겠어. 봤더니 옆반 친구, 옆반에 살고 있는 그 동기 철수가 빨간불인데 건너다가 차에 친 거야. 근데 피가 막 철철철 흘러. 앰뷸런스가 오고 막 난리 났어. 나 그걸 겪으면서 여기 학교 갔거든. 그래서 말이야,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업 내용이 어떻게 하면 교통 어그 뭐야 어떻게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안전한 어떤 생활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의가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주의가 집중이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의 집중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끌고 가려고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쓴게 뭡니까? 아, 자, 중간에 제가 좀 하나 뺐네. 철수가 왜 그랬을까? 왜 철수가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좀 전에 철수 얘기했잖아요. 관련성. 친밀한 어떤 그 인물이나 친밀한 어떤 내용, 친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 친밀하면 자기하고 관련성 있기 때문에 옆반 친구 얘기하니까 솔깃하게, 어이구, 철수가 그랬어. 그저못 내라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죠. 여기 주의 집중할 때 질문해 보는 거죠. 질문. 질문 전략을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시청각 자, 그걸 내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 한번 볼까? 내 그걸 사진을 찍었거든. 한번 볼까? 착. 이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많이 있어. 자, 우리 교통사고 어떤 사진들이 어떤 그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쭉 보여. 해상 교통사고 뭐 자동차 사고 뭐 선박 사고 비행기 사고 쭉 보여주는 시청각으로. 주의 집중이 되죠, 그죠? 이게 시청각 형태로 쭉 보여주면, 시각자로 활용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쭉.
또 관련 안돼 있으면 관련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시켜 주면 동기가 계속 유발이 되죠. 이거는 동기부여는 계속 해야 돼요. 수업 끝날 때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본격적인 내용에서도 관련되는 예들을 자주 사용해 주고 관련된 배경지식을 자주 활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하고 수학과하고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만약에 교육학 여기 설명하면 중간중간에 수학과 학생들이 많으면 수학과 학생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더 많이 와닿고. 미술과 있으면 미술과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죠? 미술과. 그래서 펠드만의 비평 그 단계, 뭐 4단계. 분석, 뭐 서술 분석, 해석 비판. 뭐 요거, 4단계. 요거를 제가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관련해서. 그다음에 요거 뭐죠?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 들어가면 안 되겠죠? 차근차근 차근차근 순서대로 걸쳐야 돼요.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 그다음 수업 목표와 내용을 구조화시켰어. 구조화시키니까 훨씬 쉽잖아요. 안 쉽나? 쉽죠. 배울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만족을 느껴야 되니까 질문해서 알고 있는지 이제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연습 형태로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든지 중간에 칭찬해주고 강화시켜 주는 거죠. 강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업 끝날 때까지 동기가 쭉 가는 거예요. 쭉. 이게 뭐지? 악스. 이거는 누가? 교사가 진짜 바빠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학교 가서 이거 수업 한 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력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아이들은. 근데 그걸 진짜 애들이 재미있어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애들을 끌고 가려면 여러분들이 1시간 수업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아니, 교통 예방하고 교통 예방 방법을 한번 세워보자. 뭡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속도 표지판을 뭐 세운다든지, 뭐 신호등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뭐라 그러지? 횡단보도를 좀 진하게 표시한다든지, 뭐 속도 제한 표시를 쓴다든지, 뭐 관공서에 가서 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진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도하려면 연구를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엄청.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연구. 이거부터 시작해서 수업 설교부터 시작해서 수업 설교 쭉한 다음에 애들 상태를 다 알고 이렇게 쭉 설교하고 그다음 수업 과정에서 이런 애들 동기유발 끌어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기가 자기가 스스로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 기대 가치 이론이야. 요거는 선생님이 동기 유발 전략을 써야 돼. 어떻게? 과제 제시를 통해서 동기 유발 전략을 쓰는 겁니다. 과제 제시를 통해서 동기 유발 전략을 쓰는 거고 그러면 동기가 없는 애도 동기가 생긴다. 동기가. 에너지가 생긴다는 에너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요거는 기대가치 이론은 뭐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성공했을 때 오는 가치가 크다라고 느끼면 한다는 거예요. 한다.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악슬은, 일단은 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켈러의 악스 모형이죠. 그래서, 동기유발 요소, 네 가지.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 안 했어도 상관없고요. 일단 여기서 뭐몇개 하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설명하러 왔죠. 세 가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죠. 네개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학습과제를 시청각자로 활용하는 거죠.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 시청각자로 활용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한다라는 것과 원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다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지각적 주의 환기와 관련해서 시청각자로 활용해서 쓴다. 두 번째는 친밀성과 관련되는 거죠. 관련성이죠. 렐루번스. 친밀한 인물이라는 어떤 사건, 예문 등을 활용해서 과제 제시한다.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제시한다. 이건 이제 자신감과 관련된 컨피던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술하는 방법은요, 이게 한 문장으로 써도 되고 포괄적인 거 하나 써주시고 좀 구체적인 거 뒤에서 뒷받침 문장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상술로 뒤에
구체적인 어떤 예시라든지 구체적인 사실을 좀더 써주는 거. 두 문장으로 나눠 쓰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한 문장으로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두 문장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기대 가치 이론도 뒤에 있는데. 자, 과정 분석 일단 끝나고 봅시다. 준거지향 평가.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준거지향 평가, 장점과 단점이죠. 예, 장점, 단점 쪼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장점, 단점 쪼개서. 그래서, 예, 성분 분석이다라는 거고. 예, 과정 분석입니다. 예, 과정. 자, 인과 분석이죠. 인과 분석. 인과 분석은 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원인과 결과.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왜 그와 같은 원인이 생겼는지 그걸 해명하려고 하는 게 인과 분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연역 법칙적 설명이나 인과적 설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 분석이죠. 자, 인과 분석에서는 주로 필요성이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효과를 뭐냐, 그거 설명하라 할 때, 인과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논점들이 많이 나오죠. 필요성을 쓰시오, 이유를 쓰시오, 원인을 쓰시오,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 쪼개서 설명해 주는 거. 원인 몇개 쪼개고, 이유 몇개 쪼개고, 필요성 몇개 쪼개고, 효과가 몇 개로 쪼개고죠. 결과를 몇 개로 쪼개서 다 분석이죠, 분석. 다만 이제 이 인과관계로 엮여져 있으니까 원인 분석, 인과 분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좀 시간이 좀, 제가 좀 설명드려 좀몇개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